계량기가 뒤쪽에 있고 되게 흐미지고 지저분한데 많아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나를 한 번 더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 엄마는 좋은데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야, 여기 예스코 담당이냐? 여기 예스코 담당이야. 야, 여기도 죽인다, 야. 이거 어떻게 걸어다녀? 계단이 장난 아니네. 너무 짜리겠다, 이거. 어떻게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겠다. 소개. 17년 됐고요. 김영애입니다. 이선희고요. 지금 8년 차입니다. 홍순옥이고요. 2000년 정도서부터 거의 20년 좀 넘게. 이 네 분 중에 가장 막내고요. 김효영입니다. 나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 예전에 경리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전산회계 1, 2급 뭐 이런 것도 따고 막 이랬었거든. 직장은 다니고 싶은데 뭘 할 게 없는 거야. 또 우리 집에 점검원이 들어와갖고 가스레인지 한번 휙 돌리고 보일러 한번 휙 돌리고 하니까 너무 일이 쉬워 보이는 거야. 무역회사를 나는 다녔었거든. 늦둥이가 태어나서 이제 학교 다니고 하니까 봐줘야 됐어서 그만두고 나서 딱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내 삶이 살림만 하다가 밤에 자면 내가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계속 뭔가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지원서를 냈어. 계속 넣는데 오는 데가 거의 없었고 연락이 와서 면접 본 데는 한 두 군데 정도?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포기를 했고 우리 집에 점검하러 왔는데 나도 너무 쉽게 보여. 그래서 그 일은 어떠세요? 구인광고를 어디다 내냐 이거는. 그랬더니 벼룩시장에 낸다는 거야. 아니, 내 친구가 벼룩시장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도 결혼하기 전에 오뚜기 식품 다녔고 그게 전부여서 좋은 회사를 다녔잖아.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래, 나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기 키우고 경력이 단절을 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벼룩시장에서 전화 받는 애가 너가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탁 들고 그냥 정장하고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인지는 모르고 우리 쪽에는 겨울이었는데, 정장 입으면 어색해. 겨울이었는데 나 입지도 않아. 여기까지 오늘 롱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탁 메고 딱 갔는데 할 수 있겠니? 내가 뭐 못하게 생겼나 봐. 그러더니 가는데 보니까 주부 사원들이 쫙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나 안 뽑아주면 어떡하지?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다시 들어갔어. 제가 첫인상이 좋으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력서 밑에다가 다시 들어와서 뽑아달라고 하신 분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뽑힌 거잖아. 그랬어요. 머물러 시작했어요. 사실은 주부들이 경력이 단절이 돼서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몇 번 해봤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17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직장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애를 누가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 가서는 일을 찾는 것도 힘들고 구할 수 있는 여기 직업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택해 다닌 거죠. 머물러.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점검이 남의 집을 눈을 두들기면서 점검했어요. 처음에 이걸 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정말 저희를 뭐라고 불청객, 불청객 취급하지. 왜냐면 필요도 없는데 왔어. 5천 개 집을 하다 보면 연락 못 드리고 아침에 두들겨야지 점검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지. 연락하고 오셨어요? 연락하고 오셨냐고요? 우리 밥 먹는데 왔어. 야, 이 X나 내가 점검 안 받는다고 했잖아. 시끄러워 이러고 뱉으려면 시끄럽다고. 그 집에서 욕했어. 아, 나 기분 나빠. 여기 안 올 거야.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가.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아차, 그 집이었지. 예전에 10년 전에는 이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거기까지 신경 쓸 게 없어. 문만 열면 발부터 딱 대고 문 못 닫게. 고참들한테 배운 게 고참들이 야, 점검 잘해라. 발기통 위험하니까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야, 고객이 문 열면 발부터 대라. 그게 1번이야. 무조건 반응해 우리가. 왜냐하면 한 집이라도 해야지 100%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느 만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거의 100% 해야 된다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지. 6개월 동안에 4,800개의 점검을 하는 거야. 집집마다 4,800군데를 들어가야 되고 검침은 한 달에 한 번씩
계란기 뭐 4,900개 뭐 이 정도에 되는 거를 매달 검침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검침하다가 점검하다가 고지서 송달하다가 또 그 막간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집을 비우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세대의 100%라는 점검률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람을 만나야지. 근데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100%씩. 회사에서는 지시한 대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두 번에 가서 만나고 세 번 가서 만나고 옛날에는 100%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간 게 20번 넘게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새벽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당하는 세대가 4,800세대가 아닌 거예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하루 8시간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근로 형태가, 그러니까 그 월급제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간주 노동제. 8시간만큼 일했다라고 치고 돈을 준다라고 한 게 근무 형태예요, 저희. 근데 60시간은 기본이고 70시간, 80시간도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들은 인식이 없, 우리는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예요, 별명이. 문자를 보내거나 만약에 안내문을 붙이고 놓으면 지금 당장 와요, 보통. 저 지금 퇴근하고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해서 고객님 제가 지금은 어디 가고 있으니 내일도 그 오피스텔을 점검을 하고 있으니 전화를 주십시오. 근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감히 점검원이 고객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느냐. 그 점검은 짤르래잖아. 여기하고 저 끝하고의 5000세대 거리가 있잖아요. 자양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광장동에서 오라 그래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 저기를. 회사에서 처음 얘기할 때 애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이 자유로워. 너네 마음대로 해. 너네는 육아를 보고 너네 집안일을 봐도 좋으니까 맡은 일만 100% 해. 이게 함정이었어. 그거를 몰랐지. 보통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통비 안 들고 밥값 안 들고 하니까 좋지 않니? 했는데 처음에 뽑혔어. 그 생각을 했는데 교통비 밥값을 다 뺀 거야, 결론은. 그렇지. 그 월급에서. 어디 가서 밥 먹지 않고 집에 가서 밥 먹잖아, 아이들 챙기면서. 그러면 니네가 밥값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밥 먹은 적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을 했어요. 고객하고 약속을 하면서 밥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빨리 빨래 이거 챙기고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5년 7월에 입사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저녁을 아이들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주말에 나가서 놀라고 너 지금 자꾸만 주말에 나가는 거냐. 남편조차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밤에 오라 그래, 10시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일명 포르노를 틀어놓고 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당당하게 안 들어가지만 옛날 같으면 얼른 빨리 점검을 하고 이상 없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애들 아빠하고 애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일절 얘기를 못해요. 진짜 뭐 사각 팬티만 런닝고 입고 옷 입고 나오세요도 잘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그냥 내가 안 본 척, 그래 여기는 바닷가다, 저거는 수영복이다.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옷 입고 나오세요? 난 지금은 하는데. 나 하지. 나 지금 하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럴 수 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마취를 시키고 고객을 응대하다가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굉장히 심각한, 나도 말 그대로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면접 볼 때는 중간에 운동을 한대. 쉬울 줄 알았어. 나도 쉬울 줄 알고 운동을.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이게 운동이 아니에요. 정말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지금 여기 언니 계단을 보면 겨울에 여기를 검침하고 다니고 점검하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미끄러워. 비 오고 눈 오고 얼고 이러면 저희가 보통 십자인대 파열 뭐 떨어져서 업에서 골반도 저기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발목 삐는 거는 아주 여기 태반으로 발목을 삐거든요. 뭐 뛰어내리고 뭐 계단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니까 우린 아마 정년퇴임하고 나면 병원비 쓸러 다닐 일만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일 시키는 것도. 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아이고. 여기 택배 오신 분들 힘드시겠다. 그래서 나 이런 데서 안 사는 거야. 힘드실까 봐. 아, 이거 뭐래.
대단지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문을 두들겼는데 고객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나는 옆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문을 여시는데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가스 냄새 나요? 그랬더니 무슨 냄새야? 나 코가 안 좋아라고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문 열고 밸브 잠그고 창문이랑 다 열어서 환기하고 보니까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에서 쉬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병원 모시고 가게끔 조치를 했는데 집에 와서 제가 자랑했잖아요. 엄마 이런 사람이야. 니네 맨날 나한테 저녁 안 차려준다 엄마 나간다고 먹으라 그러지. 엄마 사람을 살리고 왔어. 정말 엄마 이 직업 정말 중요한 직업이다.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날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깼어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안 갔으면, 또 할머니가 늦게 온다고 내가 딴 집 가면서 할머니가 나를 발견을 못했으면, 이게 점점 점점 이 직업을 하면서 아 무서운 직업이구나. 진짜 처음에 들어왔을 땐 우리도 엉망이었어요. 근데 1년하고 2년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요. 하면 할수록 무서워. 막 진짜 호수 쑥 빠지고 맥도 쑥 빠지면 간 철렁해요. 어머 지난밤에 저 사람 아무 일이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 서울 시내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가스 점검원들이 있어요. 이 가스 점검원들이 1년에 한 건의 가스 누출을 예방한다고 치면 1,000건의 가스 누출을 예방을 하는 거예요. 가스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하찮게 본다라는 거죠. 고객들이 우리가 다니면은 점검 휙휙 하고 그냥 가니까 너무 쉬워. 가스 세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 형식적으로 와서 하는 거 뭐 하러 와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도 왜 얼굴 도장을 찍으러 다녀야 되나? 어떨 때 막 그런 회의도 왔었어요. 100%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빨리 점검을 하고 여기 빨리 여기 실적을 맞추라고 이렇게 내모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도 계속 업무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많다. 진짜 이제 꼼꼼하게 뭐 정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가스 새는 것도 많이 발견하고 부족함도 많이 찾아서 고치라고 해서 다음에 고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게 주부들이 하는 일이지만 엄청 전문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계란기 검침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 간단한 일이야. 저는 처음에 회사 갔을 때 저한테 뭐 누나 이모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큰 회사를 다녔는데 나한테 한 번도 그래 본 사람이 없는데 나한테 누나래. 저는 누나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저한테 김영애 씨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나중에는 김영애 씨 이렇게 부르니까 난 뭔가 직장인 같잖아요. 우리 같이 아줌마들이 아줌마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도 좀 자부심을 갖고 주부로서가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나가서 정말 멋있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렸을 때 애들 학교에 가서 그 안전점검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교육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딸이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되게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나는 엄마가 뭐든지 하는 게 너무 멋있어. 그리고 엄마 안전점검하는 거잖아. 이거 위험한 거 잡는 거잖아. 너무 훌륭해. 막 이래요. 그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서 또 위로를 받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 그래서 분이 다녔어. 저 같은 경우는 7년 여기는 10몇 년 20년을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객하고의 유대도 있거든요. 고객 집에 가서 회사 막 같이 흉보고 어머니 고마워요. 오늘 또 아싸 하고 일해야지 이러고 이제 일하고 그런 힘으로 견디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만둘 때 되니까 사장님들한테 열심히 욕먹고 난 다녀야 돼. 더 본청에 가서 얘기하고 또 서울시 가서도 우리한테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걸 계속 도장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일이 다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동조합 하기 전에는 가스 점검원의 인식도 거의 없었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소리 없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이 근무 환경을 바꿔보기 위해서 앞에 나서서 이거를 바꿔보고자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저 얘기를 들어요. 네가 얘기를 한다고 이게 변화되겠느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보다 언니 많이 변화됐잖아. 많이 변화됐어요. 더 많이 변화돼야 되는 게 맞고. 바람은 내 지역에 별일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그 정도까지? 아니,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일하면서 뷰 보기는 좋기는 할 텐데 그거 볼 여력이 없어. 뷰가 보겠네.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모모 연두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이스에서 글 콘텐츠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룬 아티클을 읽거나 다페이스를 후원하시려면 왼쪽 버튼을 클릭해보세요.